전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에어 스트레이트를 살지 그냥 에어랩을 살지도 별말 없다가 이거랑 이거 같이 바른 날에 아이폰 15로 바꿨다. 초점도 엄청 빨리 잡히고 진짜 애교살이 있으면 너무 예쁠 이런 밤 타입 체크도 사봤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카메라랑 새 마이크로 하는 첫 촬영이기도 하고 제가 무드 있는 송으로 활동명을 잠깐 바꿨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달님이 아니니까 자꾸 한편으로는 뭔가 좀 미련이 많이 남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끄부끄하지만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달님으로 바꾸고 올리는 첫 영상이 아마 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 하울 느낌으로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구매한 게 좀 많아가지고 이번 영상 말고도 곧 업로드 될 귀염뽀짝한 패션 하울도 또 있으니까 나눠서 잘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착장 세트예요. 그 플리즈 프로젝트라는 브랜드 착장인데 근데 인스타 광고로 계속 이 착장이 뜨는 거예요. 진짜 안 살 수가 없는 코디 컷이었어요. 요즘 이런 짜임 있는 두툼한 니트 집업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할까 했는데 이 블랙 앤 화이트 니트 집업은 플리즈 프로젝트 이번 현상이 진짜 짱 먹은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엄청 따뜻해요. 두께감이 두툼하고 이렇게 들면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입으면 막 어깨가 축 처지는 것 같고 답답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부해 보이지 않는 딱 예쁜 오버핏이고 근데 다 예뻐요. 다 예쁘고 좋은데 제가 지금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풀은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니트에다가 이 스커트까지 입어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품절되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할 거를 막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약간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색조합이기도 한데 이 뒤에 뭉뚝 뚠뚠한 테슬이 줄줄 달려있어가지고 더 퐁실퐁실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감도 미니와 미디 사이여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전 너무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로라메르시의 엠버 바닐라 바디크림. 너무 유명하잖아요. 막 향도 좋다고 하고 막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마켓컬리 쇼핑하다가 뷰티컬리도 슬쩍 넘어서 구경해봤는데 이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게 매니아층이 되게 탄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향이 개인적으로 엄청 멀미나는 향? 그리고 향도 되게 세서 좋긴 좋아요, 향이 세서. 근데 이 멀미나는 향이 계속 이렇게 나니까 이거 바르면 좀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런 달짝지근한 로맨틱한 그런 향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짜잔! 다이슨입니다. 진짜 다이슨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이슨은 제가 산 게 아니고 곧 제 생일이 다가와가지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던 다이슨은 그 핫핑크색 모델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게 신상 컬러였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흡수가 이제 보관함이 돼가지고 화장대에 딱 올려놓으면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선도 약간 애쉬 그레이 느낌이어가지고 막 그 투박한 검정색 케이블도 아니에요. 이 쓰는 브러쉬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쓰는 브러쉬가 딱 생겼어요. 지금 제 기장에서 제가 진짜 잘 쓰는 브러쉬는 요 롤빗. 이렇게 뿌리 볼륨 슉슉슉슉 해주고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 드라이로 말리는데 뿌리 말리는 데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리는 데는 조금 막 엄청 세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게 바람이 가로로 슉슉슉슉 이렇게 나오니까 이 머리를 날려버리고 뿌리를 이렇게 잘 쏴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된 그냥 쿠션 브러쉬 같이 생긴 거 이것도 저 너무 유용해요. 그 사실 제가 에어 스트레이트를 살지 그냥 에어랩을 살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어 스트레이트는 아무래도 좀 더 잘 펴주겠죠? 근데 이제 이 에어랩에도 이렇게 살짝 차분하게 해주는 이 브러쉬가 있어서 에어랩 하기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분해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확실히 해줘서 만족. 다음은 샤넬 리벤치크. 제가 원래는 이 헬시 핑크 컬러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컬러가 너무 연하기도 하고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괜히 샀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신은 대표님을 덕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일도 너무 좋으시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은 대표님 속임수를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최근에. 그중 하나가 이 샤넬 리벤치크예요. 항상 립 컬러랑 치크 컬러를 이렇게 좀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추워서 볼이 발그레해지고 입술이 붉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너무 궁금해 싶었는데 샤넬 리벤치크 3호 바이탈 베주랑 6호 베리부스트 이 컬러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그세 가지 컬러 다 너무 예뻐요. 요즘에 이걸로 메이크업 하는데 너무 재밌다니까요. 일단 제가 진짜 즐겨 쓰는 컬러는 라이블리 로즈우드 5호 컬러인데 처음에는 아 이거 여쿨 컬러겠다 싶어서 산 건데 살짝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샤넬 리벤치크가 볼에 얹든 입술에 얹든 지속력은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동그르르 열어가지고 바르는 그런 그 즐거움이 있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더 소개해드릴 게 많은데 일단 잠깐 제가 최근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그때 드럭스토어에서 진짜 너무 예쁜 뷰티템들을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진짜 환상적인 애교살 섀도우를 찾아왔는데 엑셀 섀도우 워낙 유명하잖아요. 오늘도 저 이걸로 애교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두 컬러인데요. 전에 여행 갔을 때 먼저 이 제품을 샀어가지고 원래는 요거를 바르고 다녔는데 최근에 후쿠오카에서 요 불그스름한 것도 사봤어요. 근데 친구가 제가 이거 바른 날에는 별말 없다가 이거랑 이거 같이 바른 날에도 애교살 뭐야 진짜 예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조합을 진짜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 붉은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요. 진짜 그냥 울먹울먹 정도. 아니 어디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이것도 진짜 미쳤어. 세잔느인데요. 세잔느는 원래 제가 블러셔만 애용했는데 이 섀도우가 드럭스토어에 있는 거예요. 진짜 애교살을 쓰면 너무 예쁠 만한 컬러죠. 이것도 방금 보여드린 그 불그스름한 느낌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더 따뜻해요 얘는. 아무튼 이두 컬러를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마조리카 마조르카 애교살 섀도우. 이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똑같은 걸로 샀어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유명한가 봐요. 돈키호테에서도 마조리카 마조르카 코너 지날 때 아예 이 베이지 286? 이 컬러만 따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스페셜 코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엄청 뽀용해져요. 발색이 좀 과하긴 한데 신기하게 바르고 나면 또 청순해 보이고 아무튼 묘한 매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엄청 예쁜 하이라이터 이것도 세잔느 거 테스트해봤는데 진짜 진주알빛? 발색도 엄청 잘 되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 펄감이 화려한 건 아니고 전체적인 컬러감은 뽀용한데 펄이 진짜 조그맣게 오밀조밀 차있는 느낌이어서 과하지 않아요. 이것도 앞으로 진짜 잘쓸 듯.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마조리카 마조르카 립글로즈인데 그냥 좀 기분 좋게 쓰고 싶어서 사봤어요. 근데 이런 립밤, 립글로즈 종류는 항상 사놓고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브랜드가 요즘 일본에서 엄청 인기예요. 저번에 이 브랜드 팩트 사서 써보고 괜찮았어가지고 이번에도 샀는데 이런 밤 타입 치크도 사봤어요. 막이 치크 밤 컬러가 다양하진 않은데 요것만 단독으로 한정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요랑 이렇게 같이. 근데 발색이 되게 투명하게 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얼 메이크업 할때 쓰자 하고 사봤고 요거는 테스트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톤업 밀크인데 마무리감이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잘쓸것 같아요.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고 요거 톡톡 얹어주고 나가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네일들 보여드릴 건데 저 이제 네일 좀안 하려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의 한 10만 원돈 쓰잖아요. 그게 좀 이제 귀찮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셀프 네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사온 거는 이렇게 캔메이크 탑 코트랑 이렇게 보면 좀 촌스럽긴 한데 손톱에 올려져 있는 거 봤는데 되게 예쁜 핑크 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 이런 컬러가 진짜 흔하지 않아요.
문라이트 스파클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투명한 컬러감에 진짜 입자 진짜 역대급으로 조그만 베이지 아이보리 펄이 오밀조밀 박혀있는데 완전 청순 그 자체. 그리고 이제 르멘트에서도 네일을 3개 정도 샀는데 요 그레이는 신기하게 쪼밀쪼밀한 펄이 또 섞여있더라고요. 그냥 그레이가 아니고. 요것도 한콧 바른 그 느낌이 너무 이뻐서 샀고 이거는 지금 바른 건데 너무 이뻐요. 저는 이런 아이보리? 연노란 컬러에 펄 들어가 있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매한 안경. 이것도 저 신은 사장님 손민수 안경. 진짜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사장님이 이 안경을 끼신 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안경을 끼신 건데 제가 이런 게좀잘안 어울려서 도전해보고자 일단 좀 가격 저렴한 걸로 사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용으로는. 근데 이 안경 브랜드가 좀 가격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좀 가격 착한데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시 옷으로 돌아와서 제가 최근에 글로니에서 구매한 거몇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난 요거 엄청 쫙 달라붙는 티예요. 이게 스커트랑 세트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스커트는 잘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의만 구매했는데 좀 팔뚝이나 가슴 부각은 좀 있어요. 근데 뒷부분은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리본으로 이렇게 탁 묶어서 등을 고정하는 형식인데 저는 아직 누브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누브라를 해야 되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의에다가 이 스커트 코디가 진짜 너무 이쁘게 코디된 거예요. 이 스커트가 좀 비싸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17만원인가 18만원이었나. 프릴 디테일이 쪼르륵 달려있긴 한데 이 프릴이 막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놓고 지금 딱한번 입은? 일단 이 상의 나시랑 볼레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와, 치마가 너무 짧아요. 속바지랑 팬티가 거의 보이기 직전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어요. 기장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은. 다음으로 구매한 건 짜란 아이폰 15입니다. 아이폰 15 플러스 옐로우예요. 지금 제가 폰꾸를 해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옐로운 게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일단 다른 건저잘 모르겠어요. 테크의 지식이 막 있는 편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 카메라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갑자기 왜 바꿨냐면 제가 몇달 전에 폰을 술 먹고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박살이 났는데 신기하게 진짜 여기만 나왔어요. 이런 데만. 투명 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짱구 스티커까지 붙여서 들고 다녔는데 너무 뭐가 많이 차 있어서 바꿀 때가 되기도 했어요. 와장창 깨지기도 했고. 그래서 바꾼 것이죠. 아이폰 15로 바꿨다. 그 제가 또 최근에 향수도 일본에서 사왔는데 제가 샤넬 넘버 5 로우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 다 써가지고 이번에 일본 가서 샀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 유명한 향수 중에 막그 골드색이랑 핑크색 그런 거는 좀 머리 아파가지고 안 좋은데 이거는 그첫 향도 괜찮고 날아간 향도 괜찮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부츠입니다. 그 마크모크 브랜드라고 제가 이번 여름에 마크모크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일본 여행 가서 거의 한 17,000보, 18,000보 이렇게 걷고 다녔을 때도 발이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크모크 걸로 사봤는데 역시나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최근에 또 후쿠오카 갔을 때도 이거 챙겨갔는데 편한 운동화나 플랫슈즈 이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이거 하나만 챙겨갔거든요. 그냥 이것만 신고 다녔는데 발 진짜 안 아팠어요. 크모크가 착화감이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평도 좋고.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캐논 EOS R10을 이번에 구매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카메라가 그러니까 다좀 브이로그에 초점이 된 어디든 가져가서 편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위주였는데 정작 이렇게 각 잡고 완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큰돈 주고 카메라를 장만해 봤는데 아직 애랑 좀안 친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초점도 엄청 빨리 잡히고 뷰티 촬영할 때 빛을 발휘할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 무거운 카메라는 아닌데 평소에 쓰던 거에 비해서는 무거운데 그만큼 좀 너무 잘 나오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더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사온 다이어리, 이거 진짜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선 이 스누피 다이어리. 이거는 이온몰에 입점해 있는 플라자 매장에서 구매한 건데, 저는 이렇게 스프링 다이어리 좋아요. 그냥 이 노란색 배경지에 스누피가 숨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진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그 종이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좀 메모장 느낌으로 편하게 쓸수 있는 다이어리, 이거는. 이거 2024년 다이어리긴 한데, 10월부터 쓸수 있어서 미리 쓰고 있었고, 이번에 사온 거는 요거. 친구가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를 들고 매일 이렇게 짧게 이만치씩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쓰는 거 보니까 저도 쓰고 싶고 해가지고, 나도 알려줘, 나도 살래 했는데, 후쿠오카 하카타역에 있는 그 백화점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무슨 핸즈? 핸드? 뭐시기 막그 문구점이 있었어요. 4층인가 5층에. 근데 거기에 다이어리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맞냐? 해서 샀는데, 이렇게 그냥 먼슬리 있고, 짧게 짧게 한 3, 4줄씩 일기 쓸수 있는 공간. 정말 귀여운 다이어리인데, 이만해요. 근데 700엔. 근데 진짜 얘가 너무 웃긴 게, 이 조그만 범위 안에서 다이어리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하고 있어요. 먼슬리도 있어요, 여기. 사실 이걸 제가 잘 쓸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안 사오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사왔는데,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뭐가 되게 정신없이 훅 지나간 느낌인데 괜찮았을런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